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루며 살다. 주제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우리는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부적인 비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올해는 어떤 비전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게 일터와 사업에 대한 비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요, 그렇게 별로 가슴이 안 뛰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이나 일터를 지금 첫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첫 해에는 가슴이 뛰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 사실은 연속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터의 일이라는 게 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 소원이나 비전을 정해보는 게 그것도 가슴이 안 뛰어요. 왜냐하면 뭐 예상되는 문제도 비슷하거니와 또 극복해야 될 일들도 사실 또 비슷해요.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둔다는 게 어떨 때는 약간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권태로움 같은 것도 느껴져요. 또 비슷한. 그래서 말씀에다 비전을 두면요 이상하게 가슴이 뛰어.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말씀에다 비전을 두면 가슴이 뛰어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의 상황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마음을 맞추면요 가슴이 뛰어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감의 샘이 생겨요. 사실 이번 특새에도 우리가 큐티 본문 뭐 우리도 똑같이 하는 큐티 또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들어서 뭐 대단할 게 있을까? 맞죠. 예. 또 큐티를 나누는데 뭐 똑같은 본문 가지고 비슷하게 매번 같이 나누는데 뭐 거기에서 의롭고 새로운 게 있을까? 예. 그럴까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큐티에다가 자기 상황을 쓴다면 여러분이 일주일 읽고 나면요 진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진부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얘기를 계속 쓰다 보면요, 예. 사실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 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그런 이상하게 모든 말씀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데도요 그 말씀이 물결을 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해. 여러분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며 살다예요. 말씀을 이루며 살다. 이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이다 선포하고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특새에
다른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우리가 365일 큐티를 결단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모델 큐티를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하자 정했는데, 사실은 그냥 정해진 본문으로 또 누가복음 본문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발췌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데 이게 주제가 맞을까, 또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을 줄까 생각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기우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오늘도 이 짧은 말씀, 10여 절의 말씀이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구약 성경과 여기저기를 펼쳐보느라 시간 가는 줄이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새벽으로 넘어가는데 어제는 더 길어져서 2시에 이거를 덮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그 뿌듯함이 너무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서는 시간 때문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번민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한번 뒤척여 보세요.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하고요. 몸의 수분을 다 앗아가요. 경험해 보셨죠? 분노로 하루 저녁만 저녁을 잠 안 자고 지새보세요. 1년 늙어버려요. 1년 늙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밤을 뒤척여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의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틀린 일은 없어. 뭐 옛날에 뉴스타트의 이상구 박사, 그 양반 제7안식일이었다가 개신교로 다시 왔죠. 그분이 뭐 한 얘기, T임파구가 뚝뚝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T임파구뿐이 아니라 좋은 면역력들 뚝뚝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말씀 안에 아주 조금만 더 오래 머무르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조금만 더 머무르래요.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닐지라도 말씀 안에 조금만 더 머무르세요. 아니면은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나오니까 아 또 애들 해가지고 금방 판단을 해버려. 해갖고 막 그 약간 이 저자의 심정으로 판단을 해버려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것 같다. 오늘날에도 벌써 오늘날로 가버리잖아요. 금방. 마음이 급해.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현실을 향해서 막 급히 가고 있어요. 뭐 30배, 60배, 100배 나오면 막 벌써 막 그래, 나의 100배는 벌써 막 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에서 일찍 떠나는 거야, 일찍 떠나.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말씀 안에 오래 머무르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새롭게 합니다. 아침에 칫솔질은 조금 오래 하면은 좋죠, 그죠? 한 서너 번 치카푸카 하고 끝나지 말고 위로 몇 번? 50번, 아래로 50번. 조금 오래 하면 좋다고 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너무 말씀을 통해서 일찍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념의 나래를 너무 일찍 펴지 마시고 조금만 더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세요. 제가 지난 한 해 사역하면서 초기에는 그 온라인 예배가 많이 있었어요. 이 빈 청중을 상대로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뭐 방송 설교도 하고 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되죠.
그거 자체가 어렵다는, 뭐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가상적인 대상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또 나눈다는 게 처음에 이게 초점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어떤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우린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두 번인가 다시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하고 났는데 그날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그냥 우리가 뭐 하나를 준비해 놓는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다 나가라고요. 그래놓고 제가 다시 찍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이제 앞서가기 시작하면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에서 빨리 나가서 적용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더 머무르기를 사모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근데 그게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은 그런 점에서 저에게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의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계들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었고 그게 큰 기쁨이 됐어요. 천국 가는데 뭐가 도대체 기쁨이 되겠어요? 자녀들 문제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도 감사할 거예요. 그죠? 다 지나갑니다. 뭐 직장과 일과 재물과 다 지나갑니다. 뭐 좋은 옷을 사고 해서 기뻤던 순간 다 지나가고 흔적도 없어요. 제 아내가 어제가 이제 저희 모친 3주기였어요. 추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저희 여기저기 가족들과 함께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 사진을 다시 쭉 정리해가지고 사진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또 자기 사진도 있으면 뒤지다가 저희 뭐 약혼하고 결혼할 때 오셨던 부모님 사진부터 해가지고 또 스캔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저와 제 아들이 찍었던 한 20여 년 전의 사진, 그걸 이제 지금 프사에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서 이게 언제적이더라. 둘이 결국은 짐작을 못 해냈어요. 사진을 보니까 뭐 한 20년 전쯤 돼 보이긴 하는데 그게 언제적이었더라. 이게 프랑크푸르트에 왔을 때인가 그 전인가 이후인가를 모르겠어요. 옷을 보고 환경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적인지. 불과 20년쯤 전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30년 전, 40년의 말씀이 남아있고요. 주일학교 때 들은 말씀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말씀이 남아있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말씀이 남아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영어 성경을 처음 받았을 때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 구절이 남아있고요. 성경책 폈던 그 느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성경 표지가 무슨 색깔이었는지가 남아있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던 설교자 이름이 생각나요. 조효영 목사님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이름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상교 선생님이구나 생각나네.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와서 그냥 막 힘들어요 그래도 생각날 거야. 뭐 내가 그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날 거야. 그러면서도 누가 나와서 간증했고 어떤 찬송했고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고 그거 다 기억이 날 거라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기억력입니다.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씀에.
오늘 큐티 원칙의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죠? 올려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원리 여섯 번째. 이는 새 방언이다. 뽁뽁하는 새 방언 말고 새로운 뉴 방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보고 재밌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뭐 책을 많이 읽어봤어야지. 뭐 제자반 할 때 20년 만에 처음 책 읽는다는 분도 계시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직업 세계에서 전문적인 이런 것에 하고 모든 게 요즘은 미디어로 다 돼 있다 보니까 활자를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활자 냄새를 이렇게 맡는 게 너무 좋잖아요. 서점에 가서나 새로 책을 샀을 때 그게 이제 향수로 남아있는 분도 있는데, 책을 읽으면은 뭐를 좋아하세요? 제 그 ISBN과 가격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뿌듯하다. 15,000원짜리 책을 내가 사다니.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목이었던가, 이것도 그건 이제 살 때 봤을 거고요. 가서 오면은 서문을 읽거나 아니면 목차를 보기도 하고 서문을 읽거나. 근데 책을 끝까지 되게 안 읽는 분들이 이제 그러죠. 목차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데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거기에서 굉장히 궁금한 것은 뭐냐면 책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책을 다 쓰고 책을 다 쓴 저자의 마음, 작가의 마음, 또 번역을 정말 잘한 번역은요, 번역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거든요. 아, 그게 또 액기세요. 번역자의 마음. 작가의 심정으로 감정이입해서 그 번역을 말이죠. 그 의미의 번역을 시도하고 본인이 느낀 소회를 적은 그 번역자의 에필로그 혹은 저자의 에필로그는 굉장히 액기스예요. 진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읽어도 그 책에 대한 인상이 잘 여운이 남아요. 제가 책을 비교적 많이 읽어본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에서의 에필로그가 뭐냐면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그 올려드리는 기도도 여러분이 명품 기도로 한번 써보세요. 예? 식사가 마쳐갈 무렵에 빨리 다음 거 하고 길 떠나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설렁설렁설렁하고 막 먹고 있는데 막 김치통 닫고 막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막 먹고 있는데 막 김치통 닫고 그래 이거 마저 치워. 예. 해가지고 막 젓가락 탁탁 넣고 그러지 말고 디저트까지 드세요. 마지막 순간에 그 여유를 음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도 에스프레소도 한 잔 이렇게 드시고 그래야 되죠. 그죠? 식당에 가면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바쁘게 빨리빨리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벌써 이 마지막 숟가락 드는 것 같으면 막 일하는 분들이 와서 막 치우죠. 막 이렇게 막 노을룩으로 막 이렇게 걷어가고 막 아빠가 막 야 김구나 여기 막 걷어가고 막 그러면 막 눈치 보면서 빨리 막 숟가락 넣고 숟가락 넣으면서 막 냅킨으로 막 입 닦고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카드 내가 막 있으시면서 막 그러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티라미슈도 드시고 디저트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식사가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했으면 그 내용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에필로그를 쓰세요. 주님과 나의 에필로그. 네. 그러면 주님이 큐티 중에서 잘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그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 네? 그래서 뭐야? 마지막으로. 네. 결단도 그래 알았어. 알았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네 가슴속에 남은 언어가 뭘까?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그 에필로그를. 책에도 그렇고 성공적인 인생 스토리에도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공적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의 인생 후기는 뭘까? 그죠? 그런 어떤 인생 후기를 우리들에게 남겼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 소용없더라? 그럴 이유는 없어요. 뭔가 거기에서 남겨진 이야기가 뭘까? 그는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 그런 거예요. 큐티에서도 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세. 그게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이는 새 방언이에요. 그것이 우리들 안에 남아서 결정체가 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말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마음을 정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올려드린 기도만 한번 모아보세요. 1년 모으면 그냥 책이야. 한마음교회 큐티 정도면 여러분요. 정말 교보문고에는 올라갈 책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하세요. 아닌 분들은 좀 자극 좀 받고. 그래서 올려드리세요. 너무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대시고 함께 동행한 흔적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나눔은 나눔도 역시 우리가 사람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나누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후에는 그 묵상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신 말씀 받은 은혜, 나의 깨달음과 결단, 감사와 영광. 그 말씀이 새로운 고백이 돼요. 그리고 그 올려드리는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간 없잖아. 사람도 많고. 예. 얘를 위해서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살짝 우리 올려드리는 기도를 컨닝을 하시는 거지. 예? 컨닝을 하셔서 그래. 그러면서 성령의 간구가 되고 영혼의 감사가 되고 미래의 서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를 새 방언이라 말한다. 예. 방언. 나는 교회 다니면서 아직 방언을 못 해봤어. 그게 아쉬운 분들은 올려드린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알랄랄라 아까라까라 이것뿐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방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의 에필로그.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어가는 기도. 네, 이것도 중요하죠. 네, 스위치 온 하는 기도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까지 아들의 생명이 그 줄기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포도나무가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었거늘 사랑하는 주님, 실로 만 가지 은혜를 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생명에 부어졌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바로 그 아들의 생명, 그 존귀한 생명을 가졌으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를 닮은 열매를 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매번 이렇게 쓰진 않죠. 그런데 이번 주는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우러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한 포도원 품꾼,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이죠.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상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유대 지도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 이 유대 지도부들에 대한 이 지도부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제가 대표성을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전체의 수준을 담보하는, 전체의 질을 담보하는 대표성. 성경에서 리더는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집단에 가도요, 거기에 리더급 몇 사람 뽑아서 모집단을 뽑아보면 그 집단 전체의 질적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른 멤버들 중에서 훨씬 착하거나 훌륭하거나 좋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명기적 정신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서 18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네 부류를 뽑았어요. 누구죠? 제사장, 왕, 재판관, 선지자.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의 정신을 살아내는 거야. 근데 이 대표자들이 언약의 정신을 살아내지 못하면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 그럼 오 다행이다. 나는 그럼 우리 시대는 목사, 선지자 뭐 그러겠구나. 천만에 미안합니다.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거듭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완악한 백성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 몇은 벌써 완악한 포도원 농부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얘기는요, 니들 다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빛이 아니잖아요. 어두움에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는 빛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감추지 못할 거야. 그러기는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인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복음과 달리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그렇죠? 그 백성은 모든 필거들, 순례자들,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 각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온 사람들, 그들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예도 아니에요. 노예도. 예? 아니고 새로 준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전권을 다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소출을 내고 농사를 해서 모든 걸 맡겼어요. 다만 그 추수를 거두었을 때 추수한 몫의 일부를 계약한 대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보내요. 그죠? 그 역할을 맡아준 거예요. 포도원은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일구었으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먼 나라에 가 있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수확을 약속한 수확을 달라고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 보냈다고 돼 있어요. 세 번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안 나타나고 주인의 메신저가 와서 그 열매를 수확을 달라고 하니까 거부한 거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그 종들을 거부하고 보면은 점점 나쁘게 대하고 있죠. 점층적으로 악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은 그런데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포도원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정성껏 가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게 분명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그 종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거의 죽도록 해서 모욕하면서 내쳤는데
그런데도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유일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respect, 존경을 가지고 나를 보듯이 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왔으니 우리가 죽여서 그 재산을 차지하자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물론 그 농부들은 이 아들이 온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이 아들이 온 의미는 물론 주인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플랜 B는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그들의 완악함이 그 아들조차 용납하지 않을 때에 되는 플랜 B에 대해서도 그 주인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포도원의 이야기, 오늘 구절 말씀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잘 알려진 노래예요. 무슨 노래예요?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비춰주세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이는 구약성경의 그 예언서의 모티브예요. 성경에는요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게 포도밭이잖아요. 포도농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일군 것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 이게 포도원이에요. 근데 포도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자반의 어떤 분이 한마음꽃, 한마음교회는 포도원의 명가, 복음의 명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얘기하니까 뭐 샤또 어디 뭐 그죠 이태리에 뭐 어디 와인 산지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이너리의 명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라인가우 어디 어디 뭐 명가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포도원은요 그냥 포도나무가 어딘가 있어, 널려 있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포도 열매가 나겠죠? 아니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관리야, 관리. 100% 관리하지 않으면요, 포도 열매가 잘 나리라는 것은 가짜예요, 전부 다. 네? 네. 뭐 산딸기가 나듯이 뭐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다가 저절로 열렸다. 그런 법은 없어요. 100% 관리예요. 그래서 포도밭에 가보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질서정연하게 정말 수없이 다 손이 간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포도밭은 기계로 경작이 돼요? 기계로? 기계가 담아서 쭉 해가지고? 안 되죠. 물론 차도 있고 기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손이 가는 거예요. 명가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놔둬서 명가가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농부는 처음에 포도원을 일굴 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모든 진액을 쏟았고요. 그 포도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천년의 사랑, 포도원 사랑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 같이 읽을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해야 됩니까? 주여 해야 됩니까? 네.
시편 80편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출애굽을 포도나무를 심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포도나무를 심고 그 주인은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포도원을 가꾸는 비결도 알려주고 그 포도원 주인의 명예와 영광을 기억해서 명가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열방의 빛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 오래 참고 기다리시.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정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참나무예요? 상수리나무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열매 빼면 포도나무 가지는 진짜 보잘 게 없어. 그냥 아궁이 가서 뗄감으로도 별로 보잘 것이 없어요. 그걸로 장동을 만들어요, 책상을 만들어요, 기둥을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밖에. 그래서 그 주인이 정성을 지극히 들여서 갖고 놓지 않으면요 포도나무는 설 수가 없는 거야.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역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건 뭐냐면요, 그 무성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재단을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열매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약속에서 어긋나려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 그 주상이 아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주상을 아름답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게 우리들 뜻을 받아주고 옹야 옹야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죄짓기도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너희들 죄짓은 거 다 탕감해주고 이제는 오케이, 예, 보상금 다 지급하고 1차, 2차, 3차, 4차 보상금 지급하고 모든 거 너희들이 술집을 했든 노래방을 했든 뭐를 했든지 다 보상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게 그 주인의 포도맛을 해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비곡직을 따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포도 농사가 망쳐졌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고 관리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시겠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성들을 솎아내고 주님께서 다시 새 생명을 그 가운데 이식시키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죠? 네. 그 완악함을 덜어내지 않으면요 새 생명을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같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운명은 예루살렘의 운명과 같이 풍전등화, 3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쳐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옵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아하, 하나님이 또 기다려. 제가 모태신앙이고 청소년 때 은혜 받고 부름도 받고 전도사도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또 부르시겠지 뭐 일흔 번에 일곱 번쯤.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은혜 없고 부름 받았는데 은혜가 식어져 버린 타다 마른 장작개비처럼 어디 가도 걸림돌만 되는, 그런데 또 은혜가 언제 올 것인가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완악하고 다쳐버린 마음에는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지가 않아. 여러분, 부름 받았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을 쳐내지 않으면 새 생명이 자라지 않는 거야. 맞죠? 예. 밭에 터양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몇 년 농사를 손해보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쳐내야 될 가지예요. 다시 새롭게 심는 씨앗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버쩍 들어서 이 말을 마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핵심은 포도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지기들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들을 위임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속하는 거야. 여러분도 장사하고 일해보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사명을 주고 회사에서 일부의 권한을 주고 맡겼어요. 그런데 엉터리로 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나지 않으면 그 책임도 물어요. 그래도 그건 좀 가벼운 편이고. 그런데 엉터리로 했어.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다 망해먹게 만드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제가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유예요. 16개월 유아를 학대해서 죽게 한 정인이 얘기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해요. 물론 그런 파격적인 이슈를 워낙 좋아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충격과 동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죄된 세상이잖아요. 예. 뭐 그 부모가 뭐 교회를 다녔다고. 그건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잖아요, 여러분. 예. 세상에서나 그런 거 가지고 이슈를 삼지 우리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예. 우리가 죄와 욕망의 하렘이고 우리가 군대 마귀가 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출애굽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예죠. 포도원의 품꾼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밀어요. 나는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책임이 없어요. 그럴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이는 없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가면 분명히 음성이냐 양성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그런 전제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돌멩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레바퀴 아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사미사 N분의 1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을 거부하는 완악해진 포도원 지기는 첫 번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고 귀찮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는 몰랐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를 보세요, 열왕기서를.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메신저 엘리야를 보면 또 엘리야 너냐? 그 아내는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의 우상을 수입에 들어온 이세벨은 엘리야를 두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였는데도 오늘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나의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야. 아주 그 악을 내뿜습니다. 악을 내뿜어요. 선지자 엘리야처럼 엘리야 같은 사람도 기가 지릴 정도로 여러분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말씀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악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다 죽여버린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극상품 포도를 들포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상속을 가르치자고 결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들을 보냈는데 바로 그 대표자들이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피해자인 양 처신하면서 그 아들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모세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살아왔느냐?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처럼 그렇게 부른 거예요. No thank you. 당신이 설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여러분 주여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대우하지 않고 선지자들 은밀하게 죽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였습니다. 열왕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언서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자기의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허물었죠. 성전을 허물었죠. 그건 예고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예고한 거죠. 솔로몬에게 예고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주님은 다 허무신 것이 아니에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를 계유하다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타일러서 다시 너의 포도원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했나요? 곧단 얘기를 한 거죠. 그 천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구세주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뜻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인이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용서해요?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 대표자들을 쳐내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은 그 두 개의 칼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듣고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데 아들의 피와 생명을 부어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적이 된다면 쳐내요, 용서해요? 쳐내셔야 돼요. 쳐내셔야 돼. 그죠? 미래형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하,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쓰임받는다는 건 내가 잘했거나 은혜가 좋아서거나 이래도 저래도 안 해도 그만인데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심판의 칼날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를 쓴 거야. 우리가 은혜를 따라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쳐낼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둘 거야? 웃가지를 속아내죠. 제가 지난번 집에 새로 들어있는 집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요. 옆집은 잘 열리는데 우리는 자꾸 이상해. 그러니까 원해 한 분이 와서 가지를 쳐야 돼. 그 제 아내가 여보 가지를 치세요. 그 제가 치니까 머리 못 깎는 사람이 깎은 것처럼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나무를 망쳐놨대.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해 한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요거는 치면 안 되고 요건 치면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웃가지인데 그냥 놔두실 줄 아세요? 이제 겁 안 난다고요. 어차피 세속사회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전에도. 예.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다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또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은 표만 갖고 사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양쪽 부모가 목사고 그리고 그 밑에서 한동대 나왔는데, 그런데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16개월 동안 거의 때려서 죽여. 이해가 안 된다고. 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죄야. 사랑의 이름으로 그 안에 죄의 빙점이, 죽음의 빙점이 얼게 하는 그게 죄야. 그걸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수도원의 지하에 아기의 뼈들이 묻혀 있던 게,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명함으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죠? 족보책 하나로 다 구원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훈짐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가 왜 새벽은 깨워야 되며 제자 훈련은 왜 해요, 여러분? 훈짐에 저절로 되면, 예배당 한 서너 번 나가주면 모든 게 잘 되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면 되고, 그런 게 인생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붙잡은 말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붙잡은 말씀 2,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붙잡은 말씀 3,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알았던가요? 어제 전율 그랬습니다. 복음서와 세계의 역사는 이 이야기가 두 가지 길로 전개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이제 다시 부패시킬 수 없는 썩지 않는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거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보이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들의 생명이 이 포도원을 다시 주인의 마음으로 다시 일구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복음서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포도원 지기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아니, 기왕 와서 쓸 건데 나머지도 그냥 다 봐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고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피를 돌리소서 한 그 얘기대로 될 거란 말이죠. 어둠을 해치지 않고 아침은 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종양을 잘라내지 않으면 건강한 세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가장 큰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는요,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죄가 이어붙는 거예요. 그 다음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면요, 창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에잉 싫어 에잉 그러면 괜찮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죄는 발전해요. 그래서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요. 왜곡시켜요. 왜 왜곡할까요 여러분? 왜 뱀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말씀을 이룰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해 봐서 알잖아요. 하기 싫은 것은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눈으로는, 제가 그런 렌즈는 발전을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발전이 좀 돼요. 그 누가 쓴 얘기를 보다 보면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보여.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먹고 싶은지 먹기 싫은지 금방 안다고. 그렇죠? 언제부터 마음이 없었느냐?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기가 막힌, 그 가슴 아픈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너희들이 아들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구로하는 아이를 너희들이 버리는 어미나 아비가 될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을 되돌려서 수르바벨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돌을 다, 그룬트슈타인을 버렸어요.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돌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연단받은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은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급하게 되지 않단 말은 니트 방켄, 예?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건축자들이, 건축 전문가들이 이 돌이 별 필요 없다고 돌을 버려버린 거예요. 어떤 돌인지도 모르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버렸어요. 말씀의 은혜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주님 나라의 기초 속으로 모퉁이 돌로, 마침 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기초돌로, 그룬트슈타인으로 오셨고, 모퉁이돌로, 에크슈타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마침돌로 오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새로운 집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데 그건 동시에 뭐냐면 심판입니다. 잘못된 집은 깨트리셔야 되었어요. 그래야 새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불신앙과 믿음 없으면 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렇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이건 다니엘서 2장 34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상을 크게 세웠는데 다니엘이 꿈을 꾸니까 그 신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국의 신상이. 그런데 어딘가 산 위에서 돌이 하나 굴러오는 거예요. 돌이 하나 굴러오더니 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딱 치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우상이 다 깨어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작된 말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쓰여진 게 맞는 책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하며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고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들이 와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여 주여 하나 내가 그날에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 보고 혀차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한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우울하고 어두운 묵시록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명백한 두 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내년쯤 주님은 기회를 주시겠지. 그죠? 지금은 제가 힘들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벗어놓고 가서 즐거운 낮빛으로 식사를 하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2021년에 초에 마음 정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을 신앙교육하기가 어렵고요. 걔들도 다 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머릿속에 넣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마음을 정해놔 버린 거예요. 걔들 크면서 DNA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학교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아니죠, 마음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놓는 거야. 복음 불패이니까. 주님은 썩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DNA를 가지고 다시 오셨으니까. 안 그러면 심판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물론 안 믿는 세상 사람은 심판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어차피 안 믿으니까. Let it be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적용과 결단, 성품의 결단, 네, 물론 제가 뭐 제 성품과 행동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막연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하시죠. 성품의 결단은 yes, no가 분명한 마음의 결정이라 말씀드렸죠. 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의 추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겠습니다. 매일의 말씀에 순종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로 고백하며 커밍아웃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은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Yes 아니면 No로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표자입니까, 여러분? 그거 봐, 대답 안 하잖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대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사도는 편지를 보낼 때도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만분의 일도 못 갖고 있는다 바울은 그렇게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당당하게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여기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여기 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예, 올해 지난주에는요 어려웠고 올해는 좀 바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프시고요. 예.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래서 올해는 좀 제가 신앙도 좀 쉬어요. 그래서 다 쉬는 줄 알았더니 휴가는 가더라고요. 휴가는 왜 간 거였어요? 왜? 어머니 아프셨잖아요. 그런 말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행동의 결단. 제가 여기다가도 그냥 쓰면 저는 결단도 안 하는 줄 알까 봐. 제가 지금 쓸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특세 말씀 결산해서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진짜 제 얘기를 좀 써봤습니다. 한국교회 요청. 된 거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영국 목회자 협의회 요청, 1월 마지막 주에 해야 돼요. 실크로드의 요청, 예. 그것도 다음 주에 해야 돼요. 난민 선교의 요청에 준비하여 답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1월 달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신학자의 저술에 찬조와 기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교수님이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낸다. 오케이. 거기에도 찬조와 기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도로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던 신라곤의 마음은 추방된 에덴의 동편에까지 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 허영과 탐심은 하늘을 닿는 바벨의 탑이 되어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과 버러지와 금수로 바꾸려 하는 그 버려진 마음이 아버지의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고 이를 구하려 온 순결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원흉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나, 그네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사용하소서. 주님과 함께 모퉁이 돌 떼어 새 집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